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보연구소 3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 해드립니다. 기자 언박싱. 헤럴드경제 배동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상황부터 들어봅시다. 예,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30명 늘었습니다. 전날보다 2명 늘어나서 400명대 초중반을 유지했고요. 지난해 11월 이후 본격화한 3차 대유행 여파가 5개월째 이어지는 양상입니다. 하루 확진자가 3, 4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지만 최근 들어 각종 소모임과 다중이용시설, 뭐 직장, 사업장 등을 고리로 한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400명대 발생 빈도가 좀 잦아진 모습이고요. 또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누적 확진자가 10만 276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한 1년 2개월 만에 10만 명대 확진자로 올라선 거고요. 작년 11월을 기점으로 이제 3차 대유행이 본격화했다고 보면은 이 3차 대유행 기간 4개월 반 동안 전체 확진자의 한 72% 가까이가 나왔다고 합니다. 사망자는 오늘 기준으로 전날보다 2명 늘어서 1,709명이 됐고요. 그러니까 지난 1년 2개월 동안 총 10만여 명이 확진이 돼서 1,700여 분이 이제 사망한 것으로 국내 평균 치명률은 1.7%였습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최근 종교시설과 일상생활 등에서의 집단 감염이 다시 늘어나는 추세고 이동량도 증가하고 있고 또 거리 두기 장기화로 방역 피로도가 높아져서 방역수칙 준수에 있어서 방심이 우려된다면서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예. 다음 주부터 2주간 적용될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내일 확정되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은 뭐 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이 방역 조치가 확진자 발생 추이를 토대로 결정이 되는데 뭐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조금 증가 추세를 보이는 실정이기 때문에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의 조치가 재연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게 뭐 제가 정치권 관계자를 만나봐도 이 거리두기 피로도나 자영업자 피해 등을 고려해서 단계를 조금이라도 풀고 싶은데 완화하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확진자 수가 조금씩 다시 오르는 양상이라 참 안타깝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러면 2주 연장할 분위기가 대세입니까? 네, 그렇게 보이고요. 뭐 물론 내일 발표가 나와 봐야 알겠죠. 근데 지금 몇 개월째 이러고 있기 때문에 네, 시민들도 뭐 시민들도 피로감이 당연히 있습니다만 자영업자들도 상당히 고통스러워 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하여튼 뭐 내일 좀 두고 봅시다. 예. 네. 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7시께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잇따라 발사한 것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약 450km, 고도는 약 60km로 탐지가 됐고 세부적인 재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다고 하고요. 합참은 우리 군이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이 탄도미사일 발사는 작년 3월 강원도 원산에서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다고 주장한 이후 한 1년 만인데요. 이 탄도미사일이 사거리와 무관하게 유엔 안보리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응이 좀 주목됩니다. 일단 국가정보원에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 일정이 이번 발사의 배경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원인 분석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2시께, 그러니까 조금 한 5시간 이후죠. 7시간 이후인가요? 첫 기자회견을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하는데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입장을 포함한 미국의 새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도 함께 밝힐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우리 정치권 여야는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를 일제히 비판하면서도 정부의 대응을 놓고는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여당은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한 정확한 정세 판단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공식적인 항의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선거가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이 시점에서 미사일 날린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일단은 뭐 우리나라 선거 때문이라고 뭐 제가 뭐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으로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노린 게 아니겠느냐라는 데 무게가 조금 실리고, 최근에 이제 북한의 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고, 또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도 이 대미 담화, 적대 정책을 좀 철회하라라는 대미 담화를 내놓았었기 때문에 이번 미사일 발사는 아무래도 좀 미국을 향하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분석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상황입니다. 하나만 더 합시다. 장병 적금에 가입한 군 장병들에게 1%포인트 추가 이자를 지급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장병 내일 준비 적금이라는 게 이제 국군 장병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 뭐 현역, 상근 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 뭐 가리지 않고 사회복무요원까지 이 병역 의무 이행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지난 2018년, 3년 전에 출시한 고금리 자유적립식 정기 적금 상품인데요. 이게 연 5%, 그러니까 시중에서는 보기 힘든 연 5%의 고금리를 설정했고, 또 이자 소득세 등의 비과세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이달 기준으로 가입 장병이 한 31만여 명에 달하는 굉장히 인기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출시 당시에 정부가 약속했던 게 1% 추가 금리를 더 주겠다, 5%에다가. 근데 이게 법 개정이 안 돼서 지난 3년간 못 주고 있었습니다. 이 병역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국군 장병들이, 이 가입한 장병들이 1%포인트 추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 거고요. 이 비과세 혜택 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을 좀 개정해야 돼서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해 공포 6개월 후부터, 그러니까 오는 9월부터 법이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 시행일 이후까지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인 이 적금 가입자라면은 만기 해제할 때 1%포인트 우대금리를 소급 적용해서 지급받게 되고요. 다만 아쉬운 거는 뭐 8월에 전역하는 가입자는 우대금리 1%는 못 받게 됩니다. 뭐 이번에 병역법 개정으로 가입 대상도 대체 복무 요원까지 확대됐는데요. 뭐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종교나 어떤 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른 병역 공무로 병역 거부로 대체 복무 기간에서 근무하는 이 요원들도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쨌든 제대할 때까지 뭐 한 푼도 안 쓰면 1,000만 원 이상 목돈을 갖고 갈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예. 이게 뭐 육군 복무 기간이 요새 많이 짧아져서 18개월로 보면은 한 750만 원가량. 750만 원 정도. 예.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2년이 안 되는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병장 월급이 한 560만 원 하네요. 뭐 제가 정확한 월급은 지금 모르겠는데, 예. 이게 이 통장이 월 최대 적립 한도가 1인당 40만 원이라고 합니다. 아, 그럼 네. 병장 월급이 지금 2020년에 54만 원, 2022년에 67만 원이니까. 네. 꽤 많은 돈인데 40만 원까지. 예, 알겠습니다. 뭐 저희 때만 해도 한 달에 만 원 정도 받았는데 당연히 이렇게 변해야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장병 적금에서 마무리하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헤럴드기지 배동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피니언 라이브 윤인웅 센터장 그리고 한겨레 하우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야권 단일화 관련 질문부터 해봅시다. 안철수, 오세훈 단일화가 100% 여론조사로 이루어졌었는데, 뭐 자세한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오세훈 후보가 큰 표차로 이겼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윤희웅 센터장께서 그 분석 좀 해주십시오. 왜 그렇게 결과가 났는지. 그 말이 꼭 이제 사실인지는 뭐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고요. 사실 반대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상당히 접전이었고 격차가 크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그래요?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정당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이것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에서. 근데 우리나라 선거법상 정당과 후보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그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유리한 것을 여론 호도용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것인데, 저는 뭐 예상으로 이런 경우에는 뭐 국민적인 관심사가 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추후에는 뭐 공개되도록 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사후에 결과에 대한 논란들 이런 것들을 줄이고 투명성을 높이는 데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어쨌든 대체적으로 오세훈 후보가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이제 많긴 했었는데요. 막판에
오세훈 후보에게 여권에서 제기된 이른바 내곡동 땅 관련한 이제 공세, 이것이 이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쳐서 의회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시각도 있었는데, 의외로 이제, 주로 여당 지지층도 조사에 포함되지만 응답은 많이 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대체로 이제 야권 성향층 위주로 응답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쨌든 오세훈 후보에게 그 비토, 네거티브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게 작동하면서 오세훈 후보가 승리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하영 기자님. 예. 패배한 안철수 후보의 미래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열심히 해야죠. 예. 예, 이번 그 서울시장 선거에서 본인도 아마 열심히 할 거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는 만큼 그것이 아마 대선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게 했는데 패배하면 어떻게 해요? 서울시장에서요? 예. 글쎄요. 그건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예. 윤석열 전 총장과 함께 제3지대 그룹을 또 만든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어서. 예, 예. 그거는 윤석열 전 총장의 마음속에 있는 구도인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선거에 일단은 후보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요. 다만 예상과는 다르게 이번에 뭐 그 오 후보와의 경쟁에서 탈락을 한다면 정계 은퇴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 그 정도의 내상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분석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서울시장 대진표가 이제 1대1 구도가 됐고요. 단일화 이후에 처음 실시된 여론조사가 오늘 아침 결과가 나왔죠, 윤센터장님?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 이후에 실시된 첫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후보를 약 20%포인트 가까이 앞선다는 이제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를 받아서 단일화 성사 다음 날인 24일 서울 거주 806명에게 조사를 했는데요. 어느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지 질문을 했는데 응답자의 55%가 오세훈 후보에게 투표하겠다. 또 응답자의 36.5%가 박영선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후보 간의 격차는 18.5%포인트였고요. 그래서 이제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인데 자세하게 좀 결과를 보게 되면 연령별로 봤을 때 대체적으로 오세훈 후보가 유리한데 40대에서만 박영선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연령대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대 젊은 층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60.1%, 박영선 후보가 21.1%로 약 3배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면은 그 단일화 후보 대기 전 조사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 전에도 사실 이런 이제 뭐 약 20%포인트 가량 결과 나오는 것, 차이 나는 것들은 이제 많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이제 보면은 사실 단일화 이전에도 어떤 보수, 유권자들 또는 이제 야권 성향층들은 이미 그것이 오세훈 후보든 안철수 후보든 풀로 이제 차 있는 결집이 상당히 이제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가 됐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더 뭐 지지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왜냐하면 최고치로 돼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어쨌든 지금 이제 유지되고 있는 반면에 여당의 박영선 후보는 36.5%였는데요. 이 조사에서 그러니까 40% 넘는 조사도 초반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비해서 30%가 나왔다는 것은 여권 후보 여권 지지층들에게 있어서 뭐 이른바 LH 사건 등으로 인해서 어떤 적극적인 지지 표출 이런 것들이 좀 여권 성향층에서 제약되는 현상도 예. 함께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제 조사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관위 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좀 세부적인 걸로 들어가세요, 하 기자님. 예. 이념 성향별 여론조사 사항을 보면요, 보수는 압도적으로 오세훈을 밀어줬고 진보는 또 압도적으로 박영선을 밀어줬습니다. 결국 중도 싸움에서 박영선이 지는 바람에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중도를 누가 잡느냐. 그렇죠. 이 싸움이 결정될 것이다. 예. 뭐 이건데 중도에서 이렇게 크게 결과가 좀 뒤바뀌었다라고 하면 역시 민심은 LH권 등으로 많이 떠났다 이렇게도 봐도 되겠네요. 예, 뭐 선거판은 흔히 이제 인물, 이슈, 구도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그 이슈가
구두하고 임무를 완전히 견인하고 있다. 100%. 예. 그래서 LH라는 이슈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것이 진전되거나 변화가 없으면 이런 추세가 계속 지속되지 아하. 않을까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예. 거죠. 그런데 예. 윤 센터장님. 네. 그래도 적극 투표층에서는 비슷비슷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결집이 더 중요하다. 지지층 결집이. 네. 이런 분석도 있어요? 이제 여론조사 결과와 선거 결과가 이제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것은 여론조사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분들도 포함된 여론이라고 한다면 선거 결과는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만의 여론이기 때문에 예. 불일치 현상이 항상 있는 것이긴 한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당에 또는 어느 후보의 지지층이 투표장에 더 많이 나갔느냐에 따라서 점유율 자체가 이제 선거 결과에서는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어쨌든 양쪽 진영의 적극 지지층들은 강도는 이제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도층에서는 이제 약간 보수층 오세훈 후보 측으로 많이 기울어진 모습들을 보이는데 중도 성향층들은 투표 적극성이 상대적으로 양 진영의 고정 지지층에 비해서는 높지 않은 편이라고 그렇죠? 할 수 있거든요. 예. 이번 선거가 이제 보궐선거 평일에 치러지는 보궐선거라고 하는 점을 감안하면 투표율이 휴일에 치러지는 전국선거에 비해서는 좀 낮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 당에서 오세훈 후보나 이제 박영선 후보 또는 이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층들에게 마지막 남은 기간의 투표 적극성 또는 투표 의지를 얼마나 많이 끌어올리는가 여부도 이제 또 하나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투표율은 뭐 시간 지나면 몇 프로 나오는지 알게 될 테니까요. 좀 두고 보고요. 자, 여당은 임종석 전 실장과 고민정 의원의 SNS 글이 논란이 됐습니다. 특히 임 전 실장의 경우에 한 번 글을 쓰고 박영선 후보가 자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썼거든요.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좀 재고를 요청했었는데 예. 임 전 실장이 선거에 이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이런 SNS 글을 지속적으로 왜 쓸까요? 뭐 일단은 그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 지지층의 결집을 의도한 뭐 그것도 있어 보이고요. 예. 또 하나는 본인의 입장을 좀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이 뭔데요? 그러니까 지지층을 향해서 임종석이라는 존재감을 드러내는 뭐 지금처럼 그 임종석이라는 이름이 회자된 경우는 별로 없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의도도 일부 있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민주당 내 제3후보는 나다? 뭐 그렇게까지 확정적으로 말씀하기는 예. 좀 어렵지만 예. 어쨌거나 존재감만큼은 좀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다만 이제 선거의 영향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그 박영선 후보가 여성 진보층 30대 50대에서 지지율이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 지난 한 달여 만에 박 후보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수 지지율이 빠지는 여론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이런 측면에서 박 후보 쪽에서 선거 캠프 쪽에서는 정말 마뜩치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아니 그 임 전 실장이 첫 글을 올렸을 때 뭐 정의당, 국민의힘 또 언론 모두가 다 때렸단 말이죠. 예. 그래서 자제해달라고 했는데 또 썼으니까. 이거는 민주당 또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할 수밖에 없는 곤혹스러운 입장인데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러면 임종석 전 실장이 자기 정치하려고 한 거 아니야? 이런 말도 나온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예. 일각에서 이제 여권의 적극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한 효과도 그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예. 뭐 이제 그런 의도도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예. 그렇게 그럼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 예. 하면은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권의 적극 지지층 중에는 20대, 30대 젊은 여성층들이 사실은 상당히 포진돼 있거든요. 그런데 예. 그런 이제 여성층에 상당히 민감해할 수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여권 핵심 지지층, 적극 지지층들의 결집에 충분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또 어차피 선거라고 하는 것은 아직 표심 정하지 않은 부동층을 흡수하는 싸움이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이것이 논란이 되게 되면 그런데 부정적 효과를 나타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가장 그것에 대한 영향은 후보 본인이나 그 캠프가 가장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후보
고문화 캠프에서 이제 그것을 자제를 요청했다는 점은 아무래도 이제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정적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드러낸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산시장 선거 여론조사도 잠깐 짚고 가죠. 지상파사 지난 20, 21일 입소스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인데 박형준 후보가 38.5%, 김영춘 후보가 26.7%, 11.8%포인트 차이인데 다만 유보층이 32.5%로 꽤 많습니다. 이걸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윤희용 선생님? 그러니까 이 조사는 이것도 이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시민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이 조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전에 보면은 20% 포인트가 넘는 격차들도 있었어요. 예. 그런데 최근 조사에서는 이게 10% 초반대로 격차가 좁혀진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상당히 이제 어떤 이제 변화가 좀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시각이 일단 가능하고요. 또한 말씀하신 대로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았다. 우리가 부동층이라고 얘기하는 게 30%를 넘고 있는데 선거가 임박한 시기치고는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그렇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이 부동층이 향배가 애초에는 어쨌든 야당의 박형준 후보가 50%를 넘는 조사 결과도 있었으니까 거기서 빠진 층이 지금 부동층으로 이동해 있다는 것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 부동층이 그대로 이제 있을지 또는 이제 반대편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예. 제가 봤을 때는 박형준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여당 후보들 여당 여권에서의 공세가 좀 있는 상황인데요. 예. 그런 것들로 인해서 현재보다는 격차가 좀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방금 윤희용 센터장이 그 박형준 후보 여러 가지 의혹 이야기했는데 그 의혹들이 선거의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뭐 워낙 의혹이 많아서요. 뭐 국정원 불법 사찰, 딸 입시 비리 의혹, 뭐 LCT 분양권 매매 특혜 논란 많은데 예. 많은데 특히나 그 LCT 분양권 매매 특혜 논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변수는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LH 사태가 어떤 국면으로 정리가 되느냐에 따라서는 그 LCT 분양권 매매 특혜 같은 경우에는 더 도드라질 수 있거든요. 예. 특히나 이 서민 정서에는 많은 괴리감을 주기 때문에 뭐 이것은 어쨌거나 변수는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네거티브를 계속 진행하면서 지지층들 각각의 진영의 지지층들을 결집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꼭 민주당에게 유리한 것이냐라는 것은 또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막 말씀하신 대로 그 부산 시민들 중에 LCT를 모르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탈법 불법 특혜를 떠나서 정서적으로 네. 박형준한테는 불리하다. 이것들이 바닷가 가면 바로 보입니다. 워낙 건물이 커가지고요. 그래 알겠어. 두 분 예. 말씀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용 센터장 한겨레 하와영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